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돌아. 주문한 음식이 이 멸치 육수로 우려낸 김치찌개 맞죠? 맞지. 아, 굉장히 소박한데. 네. 어, 오셨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하하, 어서 오세요. 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오승근. 그에겐 운명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청순가련한 외모로 안방극장 3대 트로이카로 불린 배우 김자옥. 서로 아픈 상처를 보듬은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비련의 여주인공부터 따뜻한 어머니 역까지 연기 변신을 거듭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자옥.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난 배우가 너무 좋다. 아, 내 팔자도 참 괜찮다. 내가 드라마 속이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펑펑 울어보나 싶은 게 이제 정말 배우 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긴 암투병 끝에 결국 우리 곁을 떠난 고 김자옥. 되게 아들을 되게 많이 믿어주시는 어머니였어요. 무슨 일 있어도 그냥 아들을 믿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그래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김자옥 씨는 항상 웃어요.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피해를 준다든가 부담을 주는다든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지난해 연말 배우 김자옥을 기리는 자리에 남편 오승근이 힘겹게 섰습니다. 연기 내년에는 더 하고 싶었는데 참 그게 못한 게 너무 한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부족한 탓에 제가 거두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 고통 많이 받으면서 갔어요. 미안합니다. 아들보다 소중한 건 남편이다. 네네. 남편이 혼자 밥 먹고 그랬을 텐데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봐준 거지. 가려고 말을 울지 말아요. 울려도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이 못 잊어 못 보내는 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미움이 그치겠지만 햇살처럼 따뜻한 아내와 그림자 같은 수뇌부 남편 두 사람의 아름답고도 시린 러브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난 그 연말 시상식에서 그 김자옥 선배님 대신해서 공로상 수상하셨잖아요. 네, 네. 저희도 같이 눈시울이 붉어졌었습니다. 정말 살아 생전에 있으면서 이 상을 받았을 때는 더욱더 기쁨이 더 있었을 텐데. 네. 너무 일찍 너무 일찍 가셨어요. 네. 가까이 있는 저희들은요. 예. 홀로 남아 계신 우리 오승근 선배님이 걱정이 더 많이 되거든요.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겸상해서 네,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어요. 좋아요. 네. 예, 예, 좋아요. 특별히 저 김치찌개를 청하신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김치찌개요? 네. 내가 이제 집사람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제일 잘하는 음식이 김치찌개예요. 아, 우리 김장 선배님이요? 그래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김치찌개고. 효섭 씨. 네. 그 우리 그 오승근 선배님은 진짜 저희 그 바로 위 선배님이시잖아요. 아. 70년대에 네. 금과 은이라는 그 듀엣으로 출발을 하셨거든요. 금과 은이요? 네. 사실 제가 82년생이에요. 아, 그래서 금과 은이. 아, 그 우리는 김 씨 몰라요, 사실은 잘. 아니, 그 우리랑 같이 얘기할 군번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 명곡이 있어요. 네. 빗속을 들이서? 그렇죠. 네. 그 빗속을, 이 빗속을 걸어갈까요? 둘이서 말없이 갈까요? 듀엣으로 하고 있다가 네. 솔로를 하면서 그리고 84년도에 이제 집사람하고 만났죠. 네, 맞아요. 우리는 그 첫 만남이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일단 그거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지금 네. 냄새가 너무 너무 좋은 거 있지.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세요. 네. 좀 반찬이나 같이 좀 이렇게 네.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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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긴장되네요. 바로 이 맛이야. 그래요? 바로 이 맛이에요. 왜냐면 네. 멸치 그 네. 맛하고 그리고 이제 파하고 김치 이제 요 맛이지 뭐 돼지고기 집어넣고 뭐 참치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건 안 먹어요. 잘. 아, 아 좋아. 네. 그게 괜찮으세요? 아, 네. 다 좋아하는 음식네. 아 정말요? 그러세요? 야, 집사람이 또 이거 이거를 내가 왜 또 자꾸 집사람 얘기만 하지? 아빠야. 영원아. 어? 뭐라고? 안 들려. 영원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원아, 침착하게 얘기 좀 해봐. 엄마가 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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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지금 오고 있어. 아빠 온대요. 정말 참아요. 기다려. 지금 가, 아빠. 아빠 간다. 아빠, 아빠. 아내는 저를 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둘러 떠날 때도 자욱이는 햇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너의 마음 깊은
아이고 참. 역시 이 승금이 목소리 하나는 끝내줘. 결론 냈어. 빠마로이. 오케이 오케이. 딱이네 딱. 어? 이제 건강은 아닌게 솔로 가수 오승근으로 스타일 확 바꿔보라. 바꿔보라. 아니, 아 내가 무슨 배우도 아니고. 여 빠마 좀 배라이. 자, 잠만 잠아이. 우리 눈물의 여왕은 프림들 설탕 하나 맞지? 응 언니. 오케이. 그니까 술 차이 나왔다? 오, 이 분위기 죽이네, 응? 아니, 남자 셋이서 이런 데를 왜? 아이, 기다려봐. 여기, 여기, 여기. 언니, 나 아직 이혼 도장에 잉크도 안 말랐거든? 아이고, 야, 누가 뭐 당장 재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앉아봐, 앉아봐. 일단 앉아봐. 아우 뜨거워. 어머머머 귀엽기까지 귀엽기까지. 어떻게요? 괜찮아요?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여배우가 앞에 있으니까 정신줄을 딱 놔버렸구만. 아 그러게. 아, 얼마 전에 여성색이나 선 봤을 때도 똥 씹은. 피난 마시라 자식아 좀. 아니 뭐 선을 봤다는 것보다도 선 본 게 뭐 어때서요? 그죠? 괜찮죠? 거봐 자옥신 천사라니까. 정순미의 대명사이자 눈물의 여왕으로 불린 여배우 김자옥이 바로 내 앞에 있었습니다. 와, 보름달이네. 어쩜 속눈썹이 그렇게 길고 예뻐요? 좀 덥나? 그럼 나가요 우리. 정말 이쁘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말 한마디씩을 불러봅니다. 혹시 어머니가 집에서 저 기다리고 계시죠? 아 진짜? 아 진짜? 뭐예요?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먼저 잡아요? 아니 그 저 사람들이 볼까 봐. 아, 미안해요. 아, 정말. 자옥 씨는 햇살 같아요.
이렇게 시리고 추운 날 간절해지는 따뜻한 겨울 햇살. 나 그대에게. 어머, 어떻게 촬영하나 봐. 어. 언니, 예, 이거 좀 봐봐.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어? 전 국민이 다 아는 인기 여배우와 조금은 잊혀진 가수의 비밀 연애.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싫었던 자옥은 이참에 결혼 발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석 달 만에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이쁜 자욱이가 좋아하는 노래. 이사. 아! 오, 노래! 괜찮아! 왜 잘하지 그래? 왜 잘하지 그래? 왜? 아이, 정말. 아 저기요, 혹시 싸움하는 소리 같은 거 못 들으셨나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기 위장 결혼이라고 하던데요. 아 좀 그만 좀 합시다, 에? 제발 어서들 가요. 아,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진정 씨 아시죠? 저기요, 저 진정 씨, 진정 씨, 진정 씨, 진정 씨, 진정 씨, 진정 씨, 지금 불안. 이사를 가던지 해야지 원. 시끄럽네. 알겠습니다. 아 아시죠, 또. 참아, 재혼한 연예인 부부 기사감으로 따기지 뭐. 니들 언제까지 잘 살아보자 이거지? 자유로운 신혼조차 누리지 못한 삶. 저라도 연예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바쁘면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겠네. 아이고 무슨 소리? 잠은 꼭 집에서 잘 거야.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 안 부르고 살 수 있겠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요거는 니 좋아하는 동치미, 요거는 오소방 환장하는 겉절이. 엄마, 엄마 겨울 코트 많이 낡았더라. 좋은 옷으로 하나 입어요. 아이고 야야, 무슨 입고 갈 데도 없다. 아이, 참, 니 한약은 잘 먹고 있지? 엄마 나 포기했어. 와, 유산 몇 번 했다고? 한약도 먹고 슬슬 몸 만들어가. 병원에서도 힘들대요. 오서방이랑 잘 살면 되지 뭐. 내 봐라, 여자가 어디 남편 보고 사나? 자식 때문에 살지. 주님, 저에게도 엄마의 이름을 허락해 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딱 4년 만이네. 아니 드라이브 시켜달라더니. 여보. 여보. 어?
아, 왜? 아니, 그렇게 자고도 또 졸려? 자도 자도 또 졸리네. 나 아무래도 전생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였나 봐. 아유, 그럼 잠이나 더 주무세요, 공주님. 여보. 아빠, 나 어디 게? 촬영 끝나고 또 소정 언니랑 좋은 데 갔구나? 나 엄마 데려나 봐. 메론이 먹고 싶네. 왜 그래? 상상 임신이라잖아, 병원에서도. 여기 병원이야. 나 5주 됐대. 어? 저기, 여보, 거기서 기다려.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어? 움직이지 마. 나 움직이지도 않았어. 알았어, 일단 앉아. 조심. 그렇게 좋아? 아, 그럼 좋지. 근데 우리 각방 쓰래. 각방? 아, 뭐, 그거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앉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유, 진짜. 아파. 괜찮아? 그렇게 자욱은 두 아이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온전한 가정을 누리며 무탈하게 살아갔습니다. 선생님은 기억에 남는 데이트 없으세요? 기억에 남는 데이트? 네. 그러니까 결혼 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기억에 남는 전쟁 전부 차 속이지 뭐. 차 속이요? 아, 그죠? 네. 그냥 음악 틀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편한 거지, 하기가. 네. 남무 의식하지 않고. 네. 그리고 차 속에서 그 음악 틀면서 뭐 이 노래는 어떻고 저 노래는 어떻고 이제 음악 뭐 클래식을 듣든 무슨 뭐 팝송을 틀었든. 네. 참 둘이서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말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집사람도 말을 하길 좋아했고. 나는 듣는 거를 위주로 저 듣기를 좋아했는데 그 얘기 때문에 많이 친근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우리 여자들은요, 그 어떤 남자가 정말 땀 흘리면서 운동할 때라든지. 네. 그럴 때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런 거에 또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김자구 선배님이 이렇게 딱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필살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수상스키를 했어요. 수상스키요? 수상스키. 아, 그 시절에 얼마나... 수상스키를 막 예, 잘 못했던 수상스키. 시절 아닌가요? 수상스키 뭐 베테랑 같이 좀 탈 정도였었으니까. 그러니 그런 모습에 뿅 하시죠. 일부러 수상스키 타러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뭐 본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남성다움을. 아니 그건 사실이지. 아 정말요? 그건 사실이지. 의도한 방을 먼저 내가 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만나면서 데이트를 어디로 갈 거냐 하면서. 네. 양수리 쪽으로 한번 가볼까. 양수리에서 저 갔어요. 어우 저 어떻게 타지 한번 타볼까 이제 그랬는데. 네. 아유 무서워서 그런 거 타면 어떡하냐고. 네. 아이 그래도 한번 타보지 뭐. 아니 뭐 아저씨 처음 타보는 건데 한번 타볼게요. 근데 거기 다 알고 이미 잘 타면서. 작전. 네. 어서 방에 들어가서 옷부터 갈아입어. 안녕. 어머니 왜 남 보기에 오빠한테 냉정하리만큼 비정하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그 내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김정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살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쭉 잘해왔어요. 잘하고 왔는데 마지막 이제 새천년 되면서 이제 막 바뀔 때 우리 그 IMF가 이제 나왔는데 네. IMF가 터졌는데 IMF 때 내가 큰 뭐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됐죠. 나와서 빨리. 예? 아, 부르지 마세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예? 7억도 아니고 70억? 어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 미쳤어?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나랑 상의를 했었어야지. 내가 당신 마누라 맞니? 길 가다 만난 사람이야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혼하자 우리. 그래 하자. 당장 하자고.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니? 당신까지 시궁창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사고 친 거 나 혼자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좋아했던 노래 때려치우고 시작했음. 보란 듯이 잘해냈어야지.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틸 생각을 해야지 이 바보야. 이 물고리 뭐야. 어깨 좀 쭉 펴고 고개 좀 들고 무슨 죽을 죄라도 졌어? 속상해 정말. 속상해 죽겠다. 부잣집 사모님처럼 살 줄 알았더니.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밤잠도 못 자고 일하면 뭐하니?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지. 자오가, 차라리 헤어져. 언니, 나 애들 아빠 없이는 못 살아. 요즘 새벽같이 카페에서 일하는 거 보면 가엾어. 어? 아, 진아 씨. 트로트계의 히트 제조기래. 태진아 씨가 부탁하니까 곡 바로 만들어 준다고. 아니,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음반을 내? 그것도 트로트를. 17살 때부터 무대에 섰었잖아. 아빠는 사업할 때보다 노래할 때가 훨씬 더 멋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더 이상 내게 무엇을 바라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많이 힘들고 여자로서 남자한테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더라도 더 열심히 하고 아내 앞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명랑하고 정말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나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열심히 하자고. 안들을 불러주세요. 아내의 끈질긴 설득으로 17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 순간 우리 부부는 그동안의 고통이 모두 씻겨나갈 만큼의 기쁨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영원히 아빠. 우리 아빠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앞으로 이제 생각하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땐 조금 이런 말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잡혀 살았을 것 같은데. 아 전혀 아니에요. 남자가 기죽어서 사는 거를 제일 싫어해. 네. 네. 그리고 기죽어서 살면은 그 자기의 자격지심이라는 걸 생긴다 이거예요. 기죽어 살면은 남자가. 맞아.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도 이렇게 바깥에서도 저 보면은 우리 아빠 하고 아빠를 굉장히 자기의 우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하고 금방 싸우고 나왔어 집에서. 네. 나한테도 바깥에서 사람도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우리 아빠 많이 저하라고 많이 칭찬해주고 정말 힘을 좀 해주고. 여장부 같은 분이시고요. 그러네요. 사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세요. 네, 너무 아깝지. 네, 언젠가 그 TV에 그 토크쇼에 나오셔서. 네. 김자국 선배님이 아버님께서 시를 써주셨다고 자랑하신 적이 있어요. 네. 네. 이 집사람이 7남매예요. 네. 다섯 중에서 셋째야. 노래도 있잖아요. 최진사 때 그 셋째 딸이 뭐 네. 제일 예쁘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봐도 셋째 딸이야. 우리 와이프가 작년에 셋째 딸이었어야 했는데. 그래요? 셋째 딸로 내놨는데. 네. 그 아버님이 그렇게 집사람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같은 딸이고 같은 자식인데도. 네. 혹시 그 시 내용 기억나세요? 알죠. 아는데 이제. 네. 네. 내가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외우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자오가라고 나올 거예요. 네. 자오기 콩할 만한 우리 자오기 조그마한 내 딸 자오기 바람이 불면 어쩌나. 굴다가 구르다가 다칠라 자오기가 가는 길에 아픔이 없어라 사뿐사뿐 꿈을 밟고 가거라. 어릴 때도요 집사람이 걷는 것도 어릴 때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발자국 소리가 안 나. 난 지금 그때 같이 있을 때까지도 그렇게 사뿐사뿐이 그렇게 걸어요. 정말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고 예쁘게 살아라고 쓰셨는데.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저런 시기를 그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 네. 골종마다 손을 꼭 잡고 다니시네. 아, 정기검진 받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아니 건강검진 받는다고 다이어트하는 아줌마가 세상에 어딨어. 왜 이래? 나도 체중에 예민한 여배우야. 전에 아빠가 그랬지? 암은 1년 버티면 3년 더 살고 그렇게 잘 넘기고 나면 5년은 문제없다고. 내가 좋아진 게 3년 됐으니까 앞으로 5년은 쭉 가겠네?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먹고 잘 살자. 아 맞다, 우리 자욱이가 좋아하는 오이지가 들어왔을라나? 여보세요? 전이 됐어요.
처음보단 치료 과정이 좀 힘들 겁니다. 물론 통증도 크고 병치레도 잦을 거고요. 수술만 하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잖아. 엄마. 자,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연어네. 청양고추 팍팍 넣은 매콤한 낙지볶음 먹고 싶다. 어허, 매운 건 안 돼, 엄마. 남기지 말고 싹 다 드세요. 으이그, 잔소리꾼. 먼 캐나다에서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을까? 엄마는 이렇게 잘생긴 얼굴 보는 거 너무 좋은데. 내일 수술하는 것만 보고 갈게. 응? 참, 지연이한테는 아무 말 마요. 잘해준 것도 없는 새엄만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그래, 이야기 안 해. 엄마, 그 이참에 일 접어. 응? 아빠가 돈 벌잖아. 그래, 그러자. 응? 나 행사 많이 잡혔어. 나 일 안 하면 더 아픈 거 알잖아. 두 번째 암투병은 예상보다 더 고통스러웠고 그럴수록 아내는 더 강해졌습니다. 치열한 일터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기적처럼 그 큰 고비를 또 한 번 넘겼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고통감. 어? 아니, 어젯밤부터 뭐 먹은 것도 없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뇌로 전이 됐어요. 손해와 대뇌에 1.5cm 정도. 일단 방사선 치료부터 좀 해보죠. 엄마. 엄마. 얼마큼이나 잔 거니? 푹 잤어요. 뭐래? 염증. 머리에 염증이 생겼대.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아팠구나.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된대. 참, 엄마가 청담동샵에 예약해놨어. 다음 달에 새해기 드레스 같이 보러 가자. 엄마,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응? 미리미리 준비해놔야지. 아빠는 스케줄 취소하지 말고, 알았지? 뇌로 전이 된 암세포, 아내에겐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여배우에게
방사선 치료로 망가져가는 모습은 더 큰 절망과 아픔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급성 폐렴이래요. 기도석강 안 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아버지 동의가 필요하대요. 그래, 그렇게라도 병원에 사야 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요. 아빠, 기도석강 하면 우리 엄마 목소리 이제 들을 수 없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예정된 행사 스케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영환이 세혁이랑 통화하러. 자, 세혁이 드레스 이쁘더라. 당신도 좋아할 거야. 우리 영환이 부족한 것 없이 장가 잘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 말 알아들었으면은 눈 깜빡거려 봐. 여보, 자우가, 여보, 여보, 안 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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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우가, 자우가, 자우가. 그날처럼
작년 11월 비보를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저희가 TV에서 모습을 뵀기 때문에 괜찮으신 줄 알았고 또 완쾌되신 줄 알았거든요. 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전에도 한 두 달 전에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 외국 나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항상 방송 거의 때문에. 1년 전. 아, 그때는 괜찮으셨어요? 그럼요. 외국을 나가든가 드라마를 했다든가 연극을 했을 때는 전혀 아프지가 않았었어요. 혈압도 없지, 당뇨도 없지. 그러니까 그 암과의 그 싸움이 그거 하나, 암, 그 종양에 대한 그거 하나지 나머지 합병이라는 거는 전혀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기대를 했던 거고 네. 의사들도 이제 그 굉장히 그 좀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고 요것만 고비만 넘기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 네. 결국엔 그 고비가 그걸 못 넘기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고. 그럼 방사선 치료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럼요. 마지막 그 방사선은 머리가 빠지더라고. 근데 본인이 하면서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고 일어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항상 틀어 올려요. 나는 머리 이렇게 내린 거를 뭐 그 30년 동안 살면서 한 몇 번 볼까 말까. 그게 이제 틀어 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틀어 올릴 때 머리가 우두둑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이제 맥을 이제 딱 놓는 거지. 그러면서 누구든 뭐지 요즘 뭐 핸드폰 보면은 뭐 카톡도 오고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일체 전화기를 딱 두고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럼 마지막에 그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아들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 이제 올 이제 3월인데 네. 너 오늘 저 가서 드레스 입고 그리고 내가 가지 못하니까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나한테 좀 보여줘라 그런데 근데 그날이 이제 아주 최악의 고비였기 때문에 아침에 얘기했는데 이제 낮에 가서 이제 다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녁에 딱 왔는데 저녁에는 힘든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정도까지 안 좋아지시네요. 못 보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응급실에는 이제 중환자실로 내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병원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거의 나오는 확률이 뭐 한 20% 나오는 수 있는 확률이 20% 그렇지 않으면 80%는 이제 못 나오는 건데 조금 의식이 있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아빠 이제 내가 힘들고 나는 이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야 그 사람은. 연기자로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럼 옆에 같이 계셔서. 네. 집사람은 나를 자기가 얘기는 못해도 네. 듣기는 하거든. 네, 그 네. 사람은 들어요. 의사 얘기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네. 그래. 그래서 내가 귀에다 대고 여보 걱정하지 마. 영환이 내가 다 장가 보내고 나 모든 건 이제 아빠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편안히 가 그랬더니 내 말이 귀에 들리면은 눈을 깜빡깜빡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처음에는 가만히 눈 감고 있더니 눈을 턱 뜨더니 깜빡깜빡 두 번을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눈물을. 아. 그게 마지막 눈물이에요. 아. 저희는 아. 정말 후배 입장에서나 아.
팬의 입장에서 그냥 김자옥 이름을 떠올리면 그 미소와 그 하얀 이를 드러내놓으면서 그냥 웃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목소리, 그리고 또 하나 무대에 대한 그 열정, 저희는 잊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모습만 저희는 가슴속에 담고 있겠습니다. 뭐 생전에 김자옥 선생님이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시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럼. 근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신 적이 있으세요? 차를 타고 어디 이제 이동하거나 네.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이제 눌러서 이제 갈 때. 근데 그럴 때 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곡을 한번 청해도 될까요? 아, 나 잘 안 불렀는데 그 노래. 아. 예, 예, 그러세요. 이런 날 또 특이한 날이고 네. 또 네. 좋은 날이니까 네. 네, 집사람 위해서 한번 내가 또 한번 더 불러줄게요. 네. 네. 예. 네. 데스페라도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living fancies for so long now. Oh, you heart wound. I know that you got the reasons, th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맛있어요? 어머나 오이지 Don't you drop the grill of diamonds, boys. It's me who's you if she burns. You know, killer is always your best bet. Now it seems to me you're so fine. Things have to lead upon your devil. But you're only one that wants that you can get. This beloved. 난 배우가 너무 좋다. 아, 내 팔찌도 참 괜찮다. 내가 드라마 속이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펑펑 울어보나 싶은 게 이제 정말 배우 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정도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가 너무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를 하고 지내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게 있으셨다면은 좀 마음 편안하게 좀 하고 싶은 일도 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어머니께서도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It's her till the night and from the day. You're easy or easy, how the old, how the funny, how the feelings go away. 아, 오늘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Why don't you come to your side? Come down from your offenses. Open the gate. It may be raining, but gathers rain but ab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